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나폴리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이적 작업의 마지막 과정인 메디컬 체크를 오늘 받게 되었고 이제 진짜로 이적 작업의 마지막 절차까지 완료되기 직전이라는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대략 2주 전부터 프랑스 리그앙의 스타드렌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에 나폴리 이적설에 휘말렸었는데요. 사실 이적사가 초반에는 스타드렌 이적이 거의 확실하다는 1티어급 기자들의 소식이 나오면서 스타드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나폴리 구단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거의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의 계약이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벌써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고 이적사가라는 것은 결국 공식 오피셜이 나와야만 끝나는 것이고 끝나기 전까지는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 축구팬들로서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딜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적 작업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소속팀 간 이적료 협의 그리고 선수에 대한 개인 조건 합의 마지막으로 메디컬 체크를 마치면 모든 이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미 김민재 선수는 바이아웃 조항으로 인해 팀 간 이적료 합의도 끝났고 연봉 부분도 250만 유로 정도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컬 체크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절차인 메디컬 테스트를 바로 오늘 받게 될 것이며 오늘 안에 이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나폴리는 오늘 이탈리아에서 메디컬 체크를 완료할 한국 선수에게 1950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활성화시킨 뒤 페네르바체 센터백 김민재의 영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수비수는 스타드렌에 거의 합류할 뻔했지만 나폴리가 뒤늦게 영입 평쟁에 합류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는 이달 초 김민재가 프랑스 리그앙의 스타드렌과 9두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김민재와의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수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프랑스로 날아가는 동안 이스탄불에서 나폴리와 페네르바체 사이의 대화가 계속되었고 그는 이제 이탈리아 세리아 구단과 계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설득하는데 결국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드렌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도 이 수비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 수비에서 또 다른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민재와의 계약을 포기했다. 이 브르타뉴 지역의 클럽은 나이프 아구에르드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떠나면서 생긴 수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 명의 퀄리티 있는 대체 선수를 영입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40경기에 출전했던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터키 클럽에서 30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터뜨리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 메디컬 체크를 통해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실패한 스타드렌은 다른 선수를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적 시장의 월드클래스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또한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를 대체할 새로운 센터백으로 1950만 유로 하나 약 260억 원의 방출 조항을 발동하여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를 영입할 예정이다. 이 한국의 센터백은 스타드렌으로 이적할 뻔했지만 나폴리가 그 계약을 가로채웠다. 그는 오늘 메디컬 체크를 받게 된다 라면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까지 김민재 딜이 완료되었고 메디컬 체크를 오늘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안에 모든 이적 절차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딜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반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찌됐건 나폴리에 입단한다는 사실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폴리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안착한 팀이고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 역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에겐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리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성장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